지금까지의 고지작이 분석과 최덕근 교수의 삼엽충 연구를 통해 드러난 고생대 한반도의 위치. 시뮬레이션 결과 5억 년 전 고생대에 태백과 호주, 부탄이 얕은 바다를 끼고 마주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태백보다 1억 년가량 늦게 만들어졌다는 호주의 퇴적층. 퇴적층 하나하나는 과거를 기록해둔 역사책과 같죠. 이것은 바다 정갈이 4억 년 전 육상에 처음 진출했을 당시에 남긴 발자국입니다. 저는 지금 호주 서부 고생대 암석 위에 서 있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저 바다 넘어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을 거예요. 5억 년 전의 고지리. 놀랍게도 이 작은 삼엽충 화석, 이 화석에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건조하고 지각 변동이 거의 없었던 호주는 화석의 천국이죠. 그렇다면 이곳에서도 태백과 비슷한 토착종의 삼엽충 화석이 발견되진 않았을까요? It's very clear. Right. 이 삼엽충이 하마샤니아라고 하는 삼엽충인데 이 삼엽충하고 똑같은 것이 우리나라의 태백 지역에서 발견이 됐어요. 불과 10mm의 삼엽충. 이 호주의 삼엽충도 태백과의 연관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Dr. Chua has proposed that the Korean Peninsula was likely next to or adjacent to Western Australia during parts of the Cambrian and Ordovician. And this would make sense because there's a strong correlation, particularly in parts of the Bonaparte Basin and Canning Basin, with some of the trilobite faunas that we see. In fact, some of the endemic species, so species that we see only in parts of Korea previously, we have actually found in parts of the Bonaparte and Canning Basins of Australia. 얕고 따뜻했을 5억 년 전 고생대의 바다. 최덕근 교수는 여전히 생물들이 살고 있는 이 바다에서 고생대 한반도의 고지도를 다시 그려냅니다. 5억 2천만 년 전에 우리나라 이 중앙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에 얕은 바다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조선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조선해가 맨 처음에 열렸을 때 가장 먼저 쌓인 퇴적층이 지금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은 이 모래로 이루어진 그런 퇴적층이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흘러서 석회질 골격을 가진 생물의 유해가 많이 쌓여서 이제 석회암도 만들어지고 초대륙의 한 조각으로 얕은 바다였던 한반도. 고생대 바닷속은 따뜻했고 바닥엔 수많은 생물들이 경쟁하며 몸을 키웠을 겁니다. 탄산 칼슘을 껍데기로 이용한 동물들도 부쩍 늘어났죠. 석회암 절벽의 구문소. 태백 사람들은 이곳을 뚜르네라고 부릅니다. 물살이 석회암을 녹여 길을 뚫었다는 의미죠. 그럼 이곳에서 시간의 벽을 뚫고 적도의 바다를 떠올리며 고생대 바다를 누볐던 생물들을 잠시 만나볼까요? 이 삼엽충은 지금까지 봤던 것과 달리 제법 큰 녀석인데요.
와, 이 삼엽충 좀 봐요. 이 겹눈이네요. 이 복골절을 하는 이 겹눈이라 아마 삼엽충도 저를 입체적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겹눈은 혼눈 수백 개가 모여 있는 것. 그래서 각각의 눈이 초점을 달리하면 사물이 입체적으로 보이죠. 이 방해석은 복골절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광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물을 비춰보면 두 개로 보여요. 놀라운 것은 지금도 수많은 곤충들이 이 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위왁시아는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군요. 물고기를 닮은 녀석도 있네요. 피카이아는 최초의 척삭동물입니다. 60cm의 아노말로카리스는 바다의 최고 포식자였죠. 와, 이빨도 있네요. 이처럼 우리나라에선 발견되지 않았지만 적도의 바다를 누볐던 녀석들. 고생대의 바다는 처음으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의 관계가 형성된 시기였습니다. 갑옷이나 이빨로 무장하거나 아니면 빠르게 도망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생태계였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은 진화를 촉발했고 바로 그들의 치열한 삶이 퇴적되어 오늘날까지 퇴적암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고생대의 바다는 치열한 군비 경쟁의 시대였습니다. 탄산칼슘의 갑옷과 이빨로 무장하거나 빨리 도망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였죠. 마침내 지구에 진화의 방아쇠가 당겨진 시대였던 겁니다. 그들의 삶이 퇴적돼 만들어진 석회암의 산. 그 산이 충청 북부 단양에서 강원도 남부 태백, 영월, 정선으로 이어지며 큰 산맥을 이룹니다. 적도의 바다에서 이곳까지. 정선 민둥산엔 돌리네라는 이상한 웅덩이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바전민들이 올라와서 불을 질러서 화전을 했던 흔적들이 지금은 억새밭으로 변형이 된 겁니다. 뒤에 보시면은 움푹 파진 데가 어때 보면은 제주도 분화구처럼 보입니다만은 여기는 틈새로 물이 스며 들어가가지고 아래에 땅속에 있는 석회암을 녹여서 동공이 생기면서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깔때기처럼 보이는 저거가 돌리네입니다.